다음은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고인돌의 나라. 우리나라 고인돌이 많다는 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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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먼의 어원에 대해서 미스테리해요. 미스테리한데 고인돌하고 돌하고 같은 돌면하고 같은 거는 돌이죠, 돌. 돌. 돌이라는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돌을 얘기할 때 돌멩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돌을 많이 사용을 해서 돌무덤이 많습니다. 돌무덤이 많고 고인돌이 많죠. 이런 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 세계를 보통 6만 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4만 5천 개. 4만 5천 개 맞습니다. 4만에서 4만 5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셨네. 아,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더 찾아져요. 계속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개에서 올라가요. 뭐 8만 개까지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최소한 50%는 한국에 있다. 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고인돌도 전남 화순에 있고요. 그리고 고인돌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한 3만 개 있고 북한에 만 개에서 만 5천 개 정도 고인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돌도 각양각색의 어떤 고인돌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 구주까지 가죠. 예예, 후쿠오카라고 해서 거기까지 고인돌에 가고 더 위로 해서는 저 요소 지방까지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 이제 뭐 고인돌도 그렇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장군총이나 적석총 그리고 네네. 이제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해서 항상 우리는 이제 무덤을 만들 때 돌을 많이 이렇게 사용 네네.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흙을 파서 묻는 토광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무덤으로 만들었는지. 일단 우리가 돌이 많아요. 돌이 많다고. 이유인가요? 예, 돌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성을 상징을 합니다. 영원성. 아~ 영원함을 상징할 돌이라고 하는 것. 그 고인돌이 지금까지도 이제 풍화에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제사문화 그다음에 사후 세계를 추구했었던 그런 곳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무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지도자의 어떤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냐면 돌을 그냥 이렇게 묻어둔 것도 있어요. 그냥 돌로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원성 여러 가지 이제 상징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리고 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다. 고인돌도 보면은 아까 빗살무늬 토기처럼 전 세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가면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우리나라에는 4만 개의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인돌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갖다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유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조금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을 갔는데 처음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엄청난 고인돌이 그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4만 개 이상이 있으면서 고인돌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의 어떤 표지 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보면은 고인돌을 포함한 거성문화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인도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보면 가장 유명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천 개의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 세계 고인돌 연구 학회에서 고인돌이 존재하는 곳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거죠. 전 세계 보면 저 남미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에도 이 고인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정신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게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고인돌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석기라고 해서 옛날에 그 깎아서 쓰는 돌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 다음에 채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채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개 문화권이 전부 다 하나로 수용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세계 유일의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 분홍색으로 돼 있죠. 세석기 문화권 파란색, 그다음에 노란색의 거성 문화권, 그다음에
녹색의 채도 문화권 이것들이 전부 다 수용되는 곳이 바로 만주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하나된 문화권이죠.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문화에서도 보면 이러한 어떤 발원지였다. 발원지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나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한류다. 네, 고대 한류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세계 4대 문명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인더스, 황하 이렇게 네 개를 잡잖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한반도와 이 만주 일대가 그만한 고대 문명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제5의 문명권으로서 뒷부분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대 문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1000년, 2000년 정도 오래된 문명이 이 동북아에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진 못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거민정 교과서가 한 8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만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대해서 박스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